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노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노무 관리, 이번에는 취업 규칙에 대해서 170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취업 규칙 부분. 자, 취업 규칙은, 저기 알다시피,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이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취업 규칙은 1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뭘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노동위원회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상시 5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틀린. 상시 5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상시 5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취업 규칙은 상시 10명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근로계약서가 5명 이상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그보다 많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뭐 한다?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노동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되는 신고 사항이 발생되게 된다. 취업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업 규칙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됩니다. 자, 작성 방법 변경 결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업 규칙이 변경됐을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죠. 다만, 취업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근로자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근로자의 대표 의견을 과반수를 들은 근로자의 대표자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요.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견과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의견과 뭐를?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근로자의 과반수에 대해. 어떤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 작성에 대해 변경됐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과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께서 알기 바랍니다. 취업 규칙 제한입니다. 취업 규칙은 근로자에 대해서 금액을 감할 때는 일의 금액, 평균 금액의 1분의 1을 총액을 10분에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취업 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금액을 감액할 때는 일의 금액의 뭐의 평균 임금의 1분이에요. 평균 임금의 50%를, 그죠? 50%를 감액할 수 있는데 지급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통상임금의 1분의 2분의 1로 하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저희는 이제 항상 지문 나오게 되면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인가를 많이 구분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특이한 지문이 나왔어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리고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취업 규칙에서. 그리고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다. 자, 평균임금 아까 지난데 얘기했던 것처럼 퇴직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이죠. 퇴직금, 그죠? 평균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단체 협약의 준수입니다. 취업 규칙은 10명 이상 경우에 만들어지죠.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죠. 그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죠. 그죠?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령이나 단체 협약이 어긋됐을 때는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했으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업을 명령을 변경할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저희 관내 취업 규칙이 모든 단지가 바뀌었어요. 위탁회사가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취업 규칙 안에 소장님들 정년을 62세로 했었어요. 62세. 62세로 했는데 모든 그 위탁관리 업체가 62세에서 65세로 정년을 바꿨습니다. 고무적인 일이죠. 62세의 정년을 65세로 바꾸고요. 그리고 3년,
3년 촉탁직으로 60일 정리한 후에는 3년 촉탁직으로 취업 규칙을 이번에 모든 위탁회사가 바꿨습니다. 결국은 우리 소장님들은 68세까지 취업 규칙에 하면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됐죠. 기본적으로 62세였는데 두 달 전에 모든 위탁 관리회사에서 65세를 바꾸고 촉탁 3년에서 68세까지 이렇게 변경을 한 사례가 지금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하시면 68세까지는 기본적으로 할수 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추세가 되죠. 왜냐하면 새로 이제 우리가 상대 평가로 하다 보니까 합격생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관리사로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줄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위탁관리 업체에서는 이거를 대응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취업 규칙을 62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3년의 촉탁 기간을 넣어서 관련 취업 규칙을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 취업 규칙은 게시를 해야 되죠. 누가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이게 사용자라면 우리 아파트 얘기하면 관리사무소장이에요. 관리사무소장은 취업 규칙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항상 어디에 문 앞에, 현관문 앞에, 그죠? 우리 사무실 앞에 문 열면 바로 보이죠. 근로자에게 알려주죠. 만약에 취업 규칙을 게시나 비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가시면 취업 규칙이 항상 관리사무소 문 열면 바로 앞에 눈에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게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했을 때는 500만 원의 뭐가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취업 규칙은 지나갔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파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갭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르신들도 있고 중간 갭도 있고 나이 어린 젊은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장 내.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왜냐하면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 들어가고 있고 적용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바로 그 근무하는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신고해야죠.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신고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어디에? 노동위원회에다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하지만, 신고 청구서를 가지고 하지만, 직장에서는 사용자에게 바로 내가 이런 직장에 신고를 당했으면 그러면 어디에 위탁관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겠죠. 그죠? 대표. 그래서 그분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질문상으로 보면 여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표기를 하면 여러분께서 틀린 질문이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안내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을 위해서 뭐예요? 사실관계를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정말로 그런 일이 있는지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다음 사항들이 발생되죠.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보호를 해야 되죠.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를 변경해주고 유급 휴가 명령을 해야 합니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의사에 반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까지 명령을 굉장하죠. 그죠? 이게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장소 변경해야 되고요. 유급 휴가까지 줘야 됩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정말로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아까 금방 얘기 나왔던 거죠. 그걸 하죠. 그러면 우리 단지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타 단지로 보내야 되겠죠? 타 단지로 근무 배치 전환을 해서 그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쪽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해야 되죠. 아니면 유급 휴가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상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징계, 근무 장소 조치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죠. 이런 조치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데 타단지로 전환하려는데 괜찮겠느냐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그 피해자가 그냥 여기 근무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른 데로 가겠죠. 그죠? 네.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해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근로한 처분을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로자는 이 법은 직장자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죠. 최저임금. 자,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하지요. 아까 전 시간에 봤죠.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또 하나 있어요. 선언법. 그죠? 선언법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5인 사업자라고 하면 어때요? 틀린 질문이 되겠죠. 모든 사업장이에요. 5인 이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얘기하게 하는 거고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다만 예는 동거하는 가족, 그 다음에 가사를 사용하는 사용인, 그 다음에 선박, 법에 따른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 기준법 9180원인가요? 지금 현재? 9180원. 자, 최저임금법 결정 기준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 등을 뭐요?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사업자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지요. 최저임금 심의를 거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 여러 가지 소득 분배를 통해서 사업자 종류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한다.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가? 대통령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하죠. 이 경우 일, 주, 월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급상으로 표시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9,180원이고 최저임금은 얼마? 182만 2,480원으로 정해졌죠. 그죠? 최소 이 정도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고 우리 아파트에도 우리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경비분들 그 다음에 미아에 종사하는 미아원들도 얼마? 최저임금 9,180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거를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최저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임금 측정이 됩니다. 누구? 경비원들이나 미어원들에는 최저임금 9,180원을 적용해서 인건비가 계산되어야 됩니다. 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증에 있는 근로자 중으로서 3개월 이내에 대한 사람은 대통령 정한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과 다르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3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1년을 정했지만 3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를 한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임금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이 시작한 날로 3개월 이내의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 시급보다 10%를 빼죠. 그것을 시간급으로 한다. 그죠? 10%. 90%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자,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만약에 지문상 100분의 20으로 표현했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100분의 20을 뺀 금액을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거고,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뭐로 한다? 시간급 최저 금액으로 3개월 미만인 사람,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이상을 줘야 되죠. 그죠?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는데, 위반했을 때는 3학년 위반이라 얘기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죠. 굉장히 큰 거죠. 벌금. 과태료가 아닙니다. 과태료가 아니에요. 뭐예요? 벌금이에요. 과태료가 아닌 벌금.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3학년 위반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요? 그분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고발하겠죠. 구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드러나죠. 내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면 큰일 나죠. 3년 징역에 2천만 벌금 누가 됩니까? 그죠? 이거는 과태료도 아니에요. 벌금입니다. 벌금.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소장님들은 나중에 예산 짤때 최저임금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 최저임금 정액 그보다 낮춰서 된다 이랬을 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임금을 준수해야 되죠. 임금 보전을 해야 되죠. 이것도 어기게 되면 뭐 3학년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과태료가 아니고요. 벌금입니다. 벌금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할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거로 본다. 그죠? 그런데 전부가 무효. 틀린 질문이죠. 만약에 그 부분만 무효죠. 최저임금에 대한 그 부분만 전부 무효란 표현을 쓰게 되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전부가 무효가 아닌 그 부분의 무효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최저임금 다음 각호 어느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최저임금은 다음 사유로 인해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할 사유가 아니겠죠. 당연하죠. 어떤 사유?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해서 소정의 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하겠죠. 그죠? 본인의 사정으로 해서. 그리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이유와 자기의 개인 사정에 의했을 때는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임금에 삽입해야 되죠. 다만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하지 아니한다. 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 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삽입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령으로 정한 임금은 이렇습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겠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연차, 유급, 휴가의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도 유급처리에 대한 유급에 대한 임금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부분에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고용노동부에서 제외하겠다. 자, 3번. 식비, 숙박비, 교통비, 근로자의 생활보조수단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에 어느 한 것도 삽입하지 아니한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기프트 카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월 지급 중 환산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도 예외로 하겠다. 자, 최저임금의 연대 책임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죠?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공사 업자가 그렇게 주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연대 책임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 가시면 제대로 최저임금 지급됐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도. 자, 최저임금 결정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누가 하느냐? 대통령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벌써 끝났죠? 내년에는 이제 2022년도 8월 5일 하겠죠.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전환 바에 따라서 누가 심의 요청이 돼요.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결정. 그리고 언제 적용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누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요청에 따라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각계 이제 부서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심의를 하죠. 자,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적어. 우리가 최저임금 받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하죠. 최저임금 고시가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 제출받은 대통령에 따라서 고시를 합니다. 그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고시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그죠? 10일 이내에 대통령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며칠? 10일 이내. 누가? 누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로부터 이의 제기하는 1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10일 안에. 자, 최저임금 고시죠. 최저임금 고시. 언년도 효력 발생. 내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1월 1일부터. 고시된 최저 금액은 이의 제기 끝나고 다 지체 없이 이상 됐다고 했을 때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장소 게시해야 되죠.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적당한 방법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죠. 그게 과태료가 100만 원이고 취업 규칙을 안 했을 때 아까 500만 원 얘기했죠. 그렇죠? 최저임금도 이렇게 A4로 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는 누구나 볼수 있게 아 올해부터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9,180원이다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알려야 되죠. 근데 이제 불시점검 나왔을 때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예. 거의 나올 리는 없죠. 근데 다 의무상으로 하죠. 소장님들이 다 합니다. 100%다안 한다는 적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예. 당연히 아는 거예요.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체할 최저임금 내용의 다음 각호 사항을 알려줘야 되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삽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재할 근로자의 범위가 어딘지, 그다음에 효력이 언제 발생되는지. 그리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효력 발생인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예요. 전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되죠. 근데 이 지문을 효력 발생일까지라는 지문이 나오면 전일이란 표현이 빠지고 효력 발생일까지 근로자에 알려준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참
문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자는 최저임금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언제까지? 전일까지. 효력일 발생일까지가 아니에요. 전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지문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지문도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 퇴직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급여 우리 근로자 똑같습니다. 사용자 임금, 평균 임금, 급여. 다음에 요거 급여 내용 좀 한번 볼게요. 이제 퇴직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근로자, 사용자, 임금, 평균은 다 똑같지만 급여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퇴직급여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말한다. 어디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급여라 하면 퇴직급여 제도나 이제 퇴직급여 제도 나오겠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의하여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개념이나 또는 일시불에 대해서 급여라고 이야기한다. 교재 176페이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정의를 한번 볼게요. 퇴직급여 제도란 아까 금방 급여에 대해서 봤죠. 퇴직급여 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및 퇴직금 제도를 뭘 한다? 퇴직급여 제도라고 한다. 네 가지가 있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그다음에 퇴직금 제도를 말하죠. 자, 퇴직연금 제도란 확정급여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 그다음에 개인 퇴직연금 제도를 말하죠. 네. 연금제도하고 퇴직급여하고 연금제도 약간 차이가 있죠. 요게 들어가 있죠. 요게 추가로 들어가 있고, 요게 기여형이나 퇴직금 확정형이나 기여는 또 그대로 들어가 있지만 요게 틀리죠, 내용이. 자, 그러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어떤 거냐? 먼저 근로자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누구? 확정급여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받을 아니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를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하는 게 뭐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다. 누가? 근로자인 표현을 먼저 나와요.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을 미리 결정하는 거죠. 그게 뭐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다. 자, 그러면 확정기여형은 누가 내냐? 사용자가 나오죠. 사용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의 수준을 사전에 결정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확정기여하고 확정급여하고 틀리죠.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할 거고요.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일부분을 적립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혹시나 문제상으로 확정되지 않는데 확정된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란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가입자란 퇴직연금 제도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의 가입 제도를 가입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적립금, 퇴직연금 사업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적립금.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된 금액을 말하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란 이걸 운영하는, 그죠? 사업자를 등록한 자를 말하겠죠. 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업제도. 자, 몇 명? 상시 30명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죠. 중소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 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엄청 많겠죠? 그 부담금을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 제도를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근로자 퇴직급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 더 보고 적용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그죠? 사업장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적용된다 그랬고요. 다만,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가구 내 고용 활동은 적용하지 않는다. 중요한 표현은 5인 이상인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질문입니다. 모든 사업, 근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서, 그죠?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15시간 미만인 단순 근로자에 대해서는 뭐한다?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가 없죠. 그리고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죠.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근무하면 무조건 1년 이상을 있으려고 합니다. 왜? 퇴직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직급여는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적용되는 거고,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에 15시간 미만인 자에는 그러지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부담금 산정 과부 적용함에 있어서 차 등을 둬서는 안 되죠. 당연하죠. 그죠? 사무직에 대한 차별, 기술직에 대한 차별. 우리 보면 아파트는 관리, 격리, 회계 담당자가 있고요. 기술 파트가 있죠. 기술 파트, 전기 파트가 있고, 기계 파트가 있는데, 구분해서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해야 된다. 자, 사용자가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제 제도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의견하고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용자가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다만 그것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라고 하면 누구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